청탁금지법 베테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청렴 교육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렴 교육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해볼까 하는 고민 끝에 천만관객 영화 베테랑의 장면들을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몇곳 차용해서 청탁금지법 베테랑 교육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직자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베테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탁금지법 베테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게 된 광주지방국세청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순서는 목차와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전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언론 사설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네 나라가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는 5만 4천 불, 홍콩은 3만 7천 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대만은 아직 3만 불을 못 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교롭게도 그 나라의 청렴 지수가 높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도 높았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거의 완만한 상승 또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서울대 김병현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청렴 지수를 개선했을 때 단기간 안에 5만 5천 불로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청렴 경쟁력이 올라가면 국가의 경쟁력도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하면 아,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법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두를 가져가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작하겠는데요. 청탁금지법이 2011년부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하면서 2016년 9월 28일 본격 시행하게 됐고, 2018년 1월 17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마당에 개정사항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법률은 전혀 개정이 없고요. 시행령만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청탁금지법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상한가액 350, 이 부분이 355로 개정됐습니다. 자, 선물은 5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대로인데요. 바뀐 부분이 있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원으로 상한가액이 상향 조정됐고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단 화환 조화를 선물할 경우에 1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 취지는 급격히 법을 시행하면서 농가, 축가, 화훼, 수산물 이쪽 부분에서 좀 매출 감소 영향이 있어서 이런 어떤 부작용을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이고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 가공품이란 것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된 2차 가공품을 말하겠습니다. 또 개정된 게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행령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직자들 경우는 직급별로 차등이 있었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국립학교, 사립학교 차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개정되면서 직급별,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간 금액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를 기존에는 전 직원에서 신규 직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탁금지법 베테랑 영화 장면을 차용해서
법률을 알아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베테랑에서 신진물산 상무가 관련 지입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형사를 어떻게 좀 없애주라는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문제인데요. 자, 1번 유해진, 2번 정만식. 둘 중에 누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왜 둘 다 아닐까요? 네, 둘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법 적용 대상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등,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언론사,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정만식, 유해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 어느 곳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가 답이겠고요. 자, 공직자 등이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생소한 용어가 하나 있죠. 공무수행사인입니다. 자,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행정기관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뭐 검찰청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고 국세청에도 있는 각종 위원회. 이 위원회는 민간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자격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그때부터 공무수행사인이 돼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청탁과 관련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열혈 형사 서도철 형사가 신진물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니까 신진물산의 2세 경영인이 관련 경찰서장님을 찾아가서 자기 수사를 좀 무마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면 민간기업의 경영인, 그 다음에 그분의 친척이면서 전직 경찰 고위직이신 민간인, 그리고 현직 경찰서장, 그리고 광역수사대 담당 총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법에서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신진물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전직 경찰 고위직 간부님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현직 경찰서장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관할 총경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신 분들이 한 분은 2천만 원이고 한 분은 3천만 원이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처분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는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정청탁이 들어오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해 당사자가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 아까 영화 장면에서 보시면 유아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는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신 분들, 아까 전직 고위경찰, 그 다음에 관할 서장님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다음에 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정청탁이 들어왔을 때의 처리 절차인데요. 쭉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청탁이 들어왔을 때 담당 직원은 이 청탁자에게 해당 청탁이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알리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두 번 이상 중복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금품 등 수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나름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관할 형사가 끝까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오니까 신진물산의 상무가 공직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금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장면입니다. 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액은 영화상으로 봤을 때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자, 근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 금액을 수수를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법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청탁이 이루어져서 자, 신진물산과 신진물산을 대표해서 나온 상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절한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직자는 처벌이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들고 가서 준 사람은 신진물산 상무죠. 근데 보면 해당 법인도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 24조 양벌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24조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게 되는데 법인이 직원들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등 수수를 어떻게 제재하는가에 대한 처벌 수준인데요. 자,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100만 원부터 그 아래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이 넘어가고 1 회계연도에 3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아니, 직무 관련성이 100만 원이 안 된다. 자, 1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2배에서 5배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우리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 금품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8조 3항 1호부터 8호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인데요. 자, 1호는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금품. 2호는 우리 앞에 개정된 법률에서 봤던 원활한 사교울의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55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2호 되겠습니다. 3호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공직자가 사업하는 친구하고 채권 채무 계약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꽂았는데 다시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100만 원이 넘어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정당한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괜찮다. 4번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일가 친척이 결혼하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어 하면서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줬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100만 원 넘어가니까 300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아니다. 괜찮다. 친족. 자, 여기서 친족 민법 제77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팔촌인의 인척을 말하겠습니다. 자, 5호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이런 것은 회칙이 있는 모임 등이 있습니다. 문중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종중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종교적 모임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공직자가 큰 수술을 했다, 뭐 암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회에서 얼마씩 걷어가지고 한 2-300만 원 수술비에 보태서라고 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자, 5호에서 괜찮다. 6호, 7호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호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이렇게 주는 음식 등이 특정 금액 이상이거나 할 때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품 등 수수금지가 들어왔을 때의 처리 절차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처리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일단 금품을 받거나 약속 제공 의사를 받은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겠고요. 자, 소속 기관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들을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참여를 정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직원을 전보시키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선물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인도를 하면 되겠죠. 자,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사교 및 의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 원 상당의 막걸리는 괜찮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앞에서 제가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농축 수산물이 들어간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농축수산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네, 막걸리는 쌀이 50%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 와인은 어떻겠습니까? 네, 와인도 포도가 50%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OX 퀴즈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NBA 농구 사진인데요. NBA가 초반기만 해도 24초 룰이 없었습니다. 24초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기는 팀이 계속 공을 돌리면서 수비만 하겠죠. 경기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NBA 사무국에서 24초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제한 시간 24초 룰을 만들어 놨더니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공격력보다 수비가 좋은 팀이 승리를 하더라. 청탁금지법이 1월 17일자로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요. 법률이 바뀌고 룰이 바뀌더라도 저희 공직자들이 수비가 좋은 팀이 승리하듯이 기본에만 충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